안녕하십니까. 김현욱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7월 8일 금요일 경북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로 2년간 주춤했던 여름철 휴가 기간에 맞춰 축제를 일제히 개최합니다. 이달 30일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축제인 봉환어 축제부터 성주생명문화축제, 울릉도 오징어축제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구미에서는 라면 캠핑 페스티벌, 봉화에서는 한여름 산타축제, 청도에는 반려동물 펫 콘서트 등의 이색축제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주유소에서 손님들이 사장을 폭행하고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일행은 지난 5일 차량 2대를 주유기계 2대에 각각 세운 뒤 차량 한 대만 주유를 하다가 주유소 측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일대, 도구, 구룡포, 칠포, 월포, 화진 등 포항지역 6개 지정 해수욕장이 내일부터 개장합니다. 포항지역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 44일 단위며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일주일 뒤인 오는 15일부터는 경주, 영덕, 울진 지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해 내달 21일까지 운영됩니다. 포항 제1호 야시장인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코로나로 위축됐던 시기를 넘어 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고 오늘 다시 문을 엽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쇼미더머니 출연 가수뿐만 아니라 지역 가수들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모처럼 중앙상가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영일만 친구 야시장은 여름휴가와 도민체증 기간 동안 포항을 찾는 관광객, 포항 시민 모두가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술, 버스킹 등 소공연 행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아름다운 섬들과 8월 8일 섬의 날을 홍보하고자 방송인 김수미 박명수 먹방 유튜버 찌양 미랑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섬의 날은 국민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자 제정됐습니다. 내년에는 울릉도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6일 경주 용강동에 있는 타이어 판매정비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2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오후 7시쯤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타이어 판매정비점의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인해 2,24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